계속해서 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다이넥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연역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195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어서 기존의 순천당이라는 브랜드를 버려버리고 다이넥스라고 성우를 변경하면서 이미지 개선에 꾀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코스닥 시장에 선정이 되면서 매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과거에는 바이넥스라는 이 기업이 일본 제약사와 혐업구도 그리고 에이프로젠 그룹사와 엮이면서 테마성 흐름을 나타냈지만 현재는 굉장히 견고한 CMO 관련한 기업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사업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의약품을 제조 개발하고 있는 케미칼 사업 부분과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 판매하는 CDMO나 CMO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생산 카파가 굉장히 확대가 됨에 따라서 국내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위탁 생산을 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 실적을 모았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오히려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4분기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위탁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 그리고 향상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제약사들의 생산 확대 부분이 이 기업의 실적을 견인시키면서 오히려 시장 컨센서스보다 10%가량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낸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이제 전기 보수가 진행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저가인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박스권 형태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1분기가 이제 3월달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매출도 20%가량 증가한 1,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한 22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오히려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고 늦어도 2분기가 끝나는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최고조로 높아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현재 바닥권,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위탁 생산 부분과 생산 캐파 확대에 따라 기대감으로 인해서 4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그 이후에 변동성을 높게 형성을 하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온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되면서 현재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구간대가 올해와 그리고 내년의 성장 전망을 보았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간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고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내려왔을 때 구간대에서 굉장히 앞전에 상단에 이제 존재하는 물량들이 괜히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아서 18,5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5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바이넥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